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에 있는 가족 비성 낙골묘지터 할만한 땅, 또 주말 텃밭용지 할만한 땅. 용도는 뭐 다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딱 한 두세 가지 정도 할 수 있는 용도가 나와 있는데요. 뷰가 좋습니다. 뒤쪽으로는 지금 저거 너머에 지금 금오산이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가야산이 지금 살포시 보이는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아, 딱 시끄럽네, 고물재 저거 씨. 자, 우리 땅은 제 차가 서가 있는 저 평탄 작업이 대충 되어가 있는, 그리고 나무가 앞자락에 이렇게, 이게 그, 일부러 심어놓은 건 아니고 땅 자체에서 지금 자생하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에 그 카카오 지도하고 저 토지 이용객 확인은 요거 간단하게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저는 저 앞에서 마을길하고 들길을 타고 돌아오는 그 모이는 곳에서부터 해서 카메라를 들고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옆에는 지금 요렇게 그 묘지 조성이 아주 잘 돼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 야성 송씨 집성촌이다 보니까 야성 송씨 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입구에 있는 땅이 오늘 소개할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이 매물은 지금은 이곳에, 그 다음에 여기가 초전면 소재지입니다. 자, 우리 땅으로 진입하려면 초전면 소재지 외곽도로를 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북쪽 방향으로 지방도로를 타고 가다가 좌회전해가지고 가면은 동포 1위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마을길을 타고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방청길을 따라서 들어가다가 좌회전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민가를 피해서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괜찮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늘 지도입니다. 하늘 지도로 지금 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은 총 세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밑에 한 필지 있고요. 위에 도로를 기준해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해가지고 방청길을 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좌회전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길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방청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매물은 이렇게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필지, 이렇게 도로를 기준해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 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한 필지가 있습니다. 먼저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향도 되고 남서향도 되고, 지금 대부분 보니까 산소 위치가 대부분 보니까 남서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북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정서향이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정북향입니다. 뭐 다각도로 다 방향이 다 잘 나오는데요.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산소들은 이쪽 방향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네요. 남쪽 아니면은 남서향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나중에 좌향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소가 보니까 이 산소는 지금 우리 땅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산소가 우리 땅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행이네요. 다행이고, 여기에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해서 나중에 가족 묘터를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야성 송씨 묘원입니다. 그건 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야성 송씨 이 어른들처럼 이렇게 산소를 조성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 나누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짠!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
9필지가 지금 있는데요. 이 땅은 지금 총 9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필지, 9필지, 3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2번은 A 토지라고 칭하고요. 3번은 B 토지라 칭할게요. 현장에 가면은 아마 B 토지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우거져가지고 위성상으로 지금 예전에 지금 장비가 어떤 길이 지금 윤곽이 드러나는데요. 저는 뭐 오늘은 이쪽에는 이제 B 토지는 못 들어가겠다 생각하시고 A 토지만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다행인 게 지금 산소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산소가 우리 땅에 아니다 하는 거 다행입니다. 어쨌든 포크레인 작업은 이걸 다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 바로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두 필지, 세 필지입니다. 자, 878-3번, 8번 두 필지로 이루어져 토지 이용객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목은 전이고요. A토지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A토지 총 면적은 165평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B토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B토지로 들어갑니다. 경북 성주군 초점의 동굴이 879번지입니다. 879번지고 그 다음에 열마 요 땅, 요것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다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 674제곱미터. 그래서 두 필지 다 합치면 1219제곱미터인데요. 369평이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관리적입니다. 근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무실 보충 설명 다 했고요. 다시 또 현장으로 날아가가지고 현장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자, 현장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이 마을을 통해가지고 들어오는 도로가 한 갈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 앞에 1톤 포타가 두 대 서가 있잖아요. 저 농로길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도로 타고 들어오는데 마을길로 아마 타고 들어오면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농로길을 타고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는 거 확인을 했고요. 밖에 오기 전에 바람 안 불리? 뭐 좀 활락하게 바람이래 보노. 자, 어쨌든 우리 땅은 A, B로 나눠지는데요. 내 차가 서가 있는 저곳이 한 165평 A 토지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 좀 더 내려가서 204평 정도 되는 땅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는 B 토지라고 보시고 B 토지는 오늘 진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장비가 안 들어가면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A 토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트 포장길을 타고 들어와서 지금 이 무슨 통이고 얇은 통이 하나 있는데요. 이 땅도 우리 땅이라고 보시고 제 차가 서가 있는 평평한 곳 있죠. 이 땅도 우리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건 뭐 청량해보면 나오는 거고. 자, 이곳이 이제 우리 땅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평평합니다. 남쪽으로 살짝 완만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남쪽으로 살짝 완만하다. 가야산이 지금 정면에 두고 양지 바르고 참 좋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묘원을 조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바퀴 빙 돌아보겠습니다. 참 제 차 뒤쪽으로 해가지고 평평한 이 땅이 오늘 우리 땅도 맞다고 보면 됩니다. 요 지금 야성 송씨 할배 할매 옛날 그 조상님들 그 묘원을 조성 잘 해놨어요. 자, 고 가기 전에 땅에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땅 안에 이 묘가 이게 살짝 걸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청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요 산소 여기 우리 땅으로 살짝 걸치가 있든지 약간 벗어나든지 아마 요 산소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 땅은 요 뒤쪽에 그 뭐 산 자체에서 자생하는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요가 이제 우리 땅이다 보시고 물론 뭐 포크레인 작업하고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그죠?
청량부터 먼저 하고 포크레인 작업하고 고래 하면은 이것도 차만 주말 텃밭이나 또 가족 비석 낙골 묘지터 민원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뭐 동네 이장님이나 또 동네 대동에 하시면은 그때 뭐 찬조를 좀 하시고 마을을 좀 마을 사람들한테 얼굴도 좀 익히고 또 마을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요즘에 그 가족 낙골 묘지터 하려면은 마을 규약이 어느 동네는 있더라고요. 뭐 산소 쓰려면은 마을 발전 기금을 얼마나 내야 된다는 그런 마을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동네 이장님하고 조금 친해지면은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듣고 또 내가 이 땅을 사서 뭘 하려면은 또 그런 또 마을 규약에 맞춰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 민원 소지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마을이 그 마을 규약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얄궂은 통이 아니고 그거네 트랙터 그 탭이 그 저 살짝 들었다 놨다 하는 그거네. 바가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땅은 A 토지는 165평이고 그 다음에 좌향은 지금 동남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라든지 이런 거는 집이든 가야산 정면 보고는 안 짓는답니다. 그래서 가야산 정면에서 살짝 좌측편으로 살짝 꺾어서 산수를 써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A 토지는 설명을 대충 간략하게 드렸고요. 측량 안 해보면 뭐 내가 낸 걸 아나. 자 그리고 B 토지는 어디인지 하면은 위성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저 B 토지는 요 지금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 앞에 지금 시커먼 나무가 지금 저게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나무가 서가 있는 저 땅이 B 토지예요. 예전엔 요렇게 이제 저 지금 손가락 가리키잖아요. 저 부분이 지금 B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한 204평인가 그래요. 저거는 가격이 평당 1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A 토지 이거는 평당 14만원이에요 도로 물고 안 물고 차이가 있으니까 뭐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제 차가 서가 있는 데서 포크레인 작업을 해가지고 평탄 작업을 요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 물고기로 와가 이제 저 밑에 나무를 좀 제거하고 평탄 작업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땅은 300평이 넘는 땅인데 몇 호를 안 쓰면은 농지원부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활용은 농지원부 만들든지 300평이 넘으니까 농지원부라든지 그 다음에 주말 영농 주말 조합이죠. 콘테이너 갖다 오면 되거든. 지적도상 맹지라도 여기 근처 전부 묘기 때문에 뭐 누가 이렇고 저렇고 뭐 길을 막니 어쩌니 뭐 그런 소리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건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용도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저 건너에 저렇게 이제 묘원이 조성되어 있고 하니까 뭐 농지원부 아니면은 주말 텃밭 그 다음에 가족 비석 낙골 묘지터 이런 용도밖에 안 돼요 여기가. 자 어쨌든 간에 그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뒷정리하는 거 요런 거는 소비자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활용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고는 거 저런 거 감안해서 금액을 이렇게 저렴하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고 토지는 보니까 이제 마사토로 지금 마사토네요. 마사토기 때문에 물 빠짐이 아주 좋습니다. 마사토지의 땅이다. 물 빠짐이 좋다. 그리고 A토지까지는 차량 진입은 가능하다 그죠? 내 차가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평평한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땅에다 보면 돼요. 자 A토지의 제일 좋은 용도는 야성송시 그 묘원처럼 저렇게 조성을 해서 가족 낙골 묘터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접근성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꾸 말이 또 띠띠하노. 접근성은 좋은 편은 아니나 웬만한 차는 다 몰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래 참고하시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로 도로 길도 있고 들판길로 해가 도로 길도 있는데 웬만하면 어떤 뭐
화장해서 운구회가 오실 때는 들판길을 이용해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길은 아무래도 미는 소지가 있습니다. 원은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네요.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자, 내년에도 또 우리 부동산 꿀팁은 더 힘차게 달리고 뛰고 또 좋은 매물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또 저기 저 산소 잘 해놨다. 그죠? 아, 요 터가 참 좋아요. 양지 바르고. 저 앞에 저 보이는 쪽에 이제 빌딩 보이잖아요. 아파트. 저기가 이제 저 초전면 소재지예요. 좋다. 자, 오늘 뭐 방송 뭐 이렇게 간략하게 했어요. 청량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쿵 저렇쿵 또 뭐 설명 더 드려봐야 입 아프고. 자, 이렇게 해서 그 현장 방송은 다 했고 원래 마지막 방송인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년에 또 계속 부동산 꿀팁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